아이고 날씨가 안 좋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보내는 완벽한 하루 대정읍 편을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촬영을 나올 때마다 날씨가 이렇게 구릴 수가 있는지. 제가 촬영을 하려면은 거의 주말밖에 안 되는데 주중에는 그렇게 날씨가 좋고 막 인생 일몰을 봤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주말만 되면은 날씨가 이래가지고 아 여러분들한테 좀 예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근데 뭐 여행이 항상 날씨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제주 여행을 즐기는 방법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점심을 못 먹었기 때문에 대정읍에 아주 괜찮은 맛집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제주고로라는 식당이에요. 오후 2시에 왔는데도 웨이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만 살고 있는 이런 시골인데도 맛집이라고 소문만 나니까 이렇게 다 찾아오네요. 진짜 요즘은 예전만큼 이런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맛만 괜찮다고 소문만 잘 나면은 위치가 어디에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찾아온다.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제주의 옛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레트로한 감성을 내뿜는 제주고로. 메인 메뉴로 아보카도와 연어를 활용한 덮밥류와 새우크림 우동, 차돌박이 우동, 어묵 우동 등의 우동류, 그리고 연어초밥, 딱새우초밥, 닭고기튀김 등 사이드 메뉴들도 다양합니다. 저는 가장 대표 메뉴인 고로덮밥을 주문했는데요. 빨간색의 참치, 주황색의 연어, 노란색의 계란, 초록색의 아보카도가 들어가 비주얼부터 알록달록 너무나 예쁜 덮밥인데요. 네 가지 재료 모두 녹아내리는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 밥에 섞여있는 양파 샐러드의 아삭한 식감과의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어와 참치는 간장 소스가 듬뿍 발라져 있는데 이 소스가 짜지 않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어, 참치, 아보카도 모두 기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렇게 와사비를 올려 먹으면 맛의 시너지가 더욱 좋아지는데요. 김을 싸 먹어도 좋고 초생강을 얹어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좋고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는 덮밥이었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정말 맛있게 먹은 식당이었습니다. 오 말벌 말벌 뭐야.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내일 또 먹고 싶은데 다행히 내일 휴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로운 곳들을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맛있는 음료 한잔 해야겠죠? 여기는 무릉 외갓집이라고 하는 이 정식 카페는 아니고 복합문화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주도에 직접 자란 농산물들이나 과일 같은 거를 많이 판매를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농산물들 뿐만 아니라 음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학교 복도 같다. 어디 흔한 기념품 샵에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 제주도에서 만든 것들인데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있네요. 여기서 보면은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열리네요. 감귤청 만들기, 잼 만들기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최근에 지어져가지고 시설 진짜 좋다. 이게 진짜 원래 기존의 학교여가지고 그 옛날에 학교의 그 실험실 같은 느낌 난다. 짠! 애플 멜론 쉐이크입니다. 제주에서 망고는 다 나는데 메론 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와! 야 이거 진짜 옛날 학교에 있는 그 수도꼭지네. 완전 맛있어요. 이렇게 주스 쉐이크로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진짜 맛있다. 여기도 사실 먹고 싶은 메뉴가 많아가지고 내일 또 오고 싶었는데 여기도 일요일에 휴무라서 내일은 못 올 것 같네요. 맛있어. 네, 음료까지 맛있게 먹고 여기 대정읍에 있는 노림의 테마공원으로 왔습니다. 노림의 테마공원은 이제 제주도에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 아주 잘 가꾸어진 수목원 같은 곳인데요. 여기 노림의 공원의 매자가 매화의 매입니다. 그래서 매화가 제일 많이 피는 2월이 가장 메인인 테마공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꼭 2월이 아니더라도 뭐 핑크뮬리, 여름의 수구, 하귤, 그다음에 동백나무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사계절 언제 와도 좋은 숲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자나무도 엄청 많고 원래는 이렇게 배도 떠다녔던 것 같은데 야 진짜 오늘 날씨가 흐려서 너무 아쉽다.
여기 날씨 좋을 때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이 호수랑 정자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날씨 좋을 때 오시는 걸로. 근데 여기 잉어들 왜 이렇게 많아? 나보고 막 입을 뻐끔뻐끔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포토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할로윈 특집이구만. 다 죽어버린 수구. 오늘 날씨까지 이러니까 되게 촬영해 보인다. 오늘 같은 날씨에 아주 어울리는. 나도 옷이 오늘 올블랙이라 가지고 진짜 꽃이 많이 폈을 때 날씨 좋을 때 오면은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늘짝 정원. 늘짝은 느리다를 뜻하는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이건 처음 듣네. 오, 핑크뮬리다. 네, 여러분, 놀이매공원이 핑크뮬리 유명하다는 얘기는 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가 진짜 숨은 명소네, 숨은 명소. 오, 코스모스. 저기 누가 말갈퀴 꽂아놨어. 디테일 쩐다. 이제 후반부에 오니까 가을에 피는 꽃들이 많이 펴있어가지고 괜찮네요. 오, 뭐야 이거? 이게 그건가? 팜파스? 여러분 진짜 거의 제 키만 합니다. 약간 거인국에 들어간 소인 느낌이랄까? 이 거인들의 세계에서는 약간 강아지풀 정도 되는? 와,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팜파스 군락지는 처음 보는데 진짜 멋있네요. 여기가 2월에 오면은 매화는 많이 펴있을 텐데 이런 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와도 항상 볼거리가 있는 그런 숲인 것 같습니다. 와, 바람 미쳤다. 어떻게 이 동네는 올 때마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 제가 그동안은 숙소로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호텔들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가성비가 거의 게스트하우스급으로 좋은 호텔로 골랐습니다. 호텔 캐니 모슬포점. 와, 완전 조그만해. 뭔가 이렇게 좁은 호텔 보니까 뭔가 일본 여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여기 1박에 6만 얼마밖에 안 합니다. 아이고 이거. 여기 숙소를 잡은 김에 예전부터 꼭 먹어보고 싶었던 모슬프의 미영인의 고등어회, 거기에 꼭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싶었거든요. 숙소 잡은 김에 그거를 오늘 꼭 해야겠어. 잠깐만, 좀 자야겠다. 아. 네, 저는 이제 모슬포항으로 왔는데요. 사람 너무 많은데? 여기 미영인의 횟집입니다. 근데 사람 진짜 많아. 얼마나 기다리려나? 아, 오늘 끝났어요. 대기가 너무 길면 어디서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아, 죄송합니다. 포장은데요? 네. 네, 저희가 오후 6시에 왔는데 대기가 30팀이라서 이 정도일 줄은 상상 못했는데 다른 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라도 갑시다. 네. 몇 번? 17번. 일단 닫아놓고. 아. 야. 아니, 사람 이렇게 없는데. 그러니까 거리에 이렇게 썰렁한데. 이 무슨 일이야 진짜. 오, 소주 달다. 여러분, 양꼬치가 이렇게 두꺼운 거 전 처음 봅니다. 여기가 별점 5.0 만점인 이유가 있다. 여기 인정. 맛있어. 와. 어제 친구랑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거의 죽어있다가 이제 낮 12시가 돼서야 좀 정신이 드네요. 빨리 해장을 좀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영해식당이라고 해서 1954년부터 있었던, 와, 이제 조만간 60년 식당이 아니라 70년 식당으로 바꾸셔야겠는데, 여기서 밀면이랑 소고기찌개가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해장을 해야 되니까 소고기찌개를 먹을까?
아니 불러 나오는 게 진짜 가파. 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엄마. 저분은 여기 올 때마다 만나네. 항상 여기서 비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알뜨르 비행장이라는 곳인데, 요즘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좀 안 좋았던 사건이나 배경이 되는 곳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대정읍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런 비행장도 생기고, 그 4.3 사건이랑 관련된 곳들도 많고 해서 이런 다크투어리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대정읍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마을 주민분한테 여기 가이드 투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마을 주민 이춘심 선생님이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알뜨르. 네. 아래쪽에 넓은 뜰. 알뜨르, 우뜨르, 아~ 동뜨르, 서뜨르. 아~ 완전한 네. 제주어.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1926년부터 20만 평 비행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1년 만에 40만 평으로 확장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 비행장을 중간 기점으로 하여 중일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에 노동을 이건 누가 했겠습니까? 제주도민의 집집마다 10살 이상 60대까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여기에 차출되어 가지고 밤낮으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600년 전에 우리 저희 조상들이 여기 들어왔다 해서 여기 고부이시 집성촌이에요. 여기가 저는 더더욱 아주 가슴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기가 12월 13일 되면 난징 대학살 한 날인가 봐요. 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국인도 많이 오고 추념식을 하면서 이렇게 해마다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와서 그 평화 기원을 다 매달아 놓은 건데, 일본에서 관광 왔다가 8, 90세 난 어르신들이 20대 때 여기서 근무했다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좀 가슴 아픈 씁쓸한 역사의 현장인데, 바로 앞에는 이렇게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굉장히 좀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그냥 가서 5년 후 6.25가 터지면서 미군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야 이거 탄약고가 돼서 이거 혹시 폭파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군들이 은원하에 우리가 폭파시키자 해서 이걸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름의 4분의 5가 날아나고 이 오름이 구덩이가 두 개 생겼는데, 6.25 전쟁 몇 년 전에 여기는 좌익과 우익의 난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상 사건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가 6.25 때 혹시 여기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동조해서 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색출하라라는 명령을 195명을 최종을 사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력으로 8월 20, 음력으로 7월 칠성날 새벽에 여기로 데리고 와서 총살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 억울한 거는, 아버지 어디 갔어? 아버지 없네. 그럼 너 나와.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도 고발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음력으로 7월 칠석이 되면 제주도에 제사가 잘도 많은 날입니다. 그날. 제주도 내 다른 학교에서도 여기를 견학 좀 왔으면 좋겠어. 그거 좀 거기다 적읍시다. 해설사가 그걸 원했다고. 어떤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 씨를 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여기를 필리 왔으면 좋겠어. 네. 이외에도 알뜨르 비행장에는 지하 벙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벙커 내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진짜 벙커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명소는 이 관제탑인데요. 난간이 없어서 조금 위험하지만 계단을 올라 관제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대정읍 일대의 멋진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보니
마냥 예쁘게만 볼 수는 없네요. 마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정읍 역사문화 투어는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신청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뜰르 비행장 다음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송악산 둘레길로 왔습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라서 친구들 여행 오고 나면은 꼭 항상 친구들 데려고 오는 그런 장소인데, 얘가 이제 둘레길만 걸을 수 있고 정상으로는 길이 막혀 있었거든요. 이제 그 휴식년제가 일부 해제가 돼서 오늘 정상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송악산 일대 동굴 진지. 여기 송악산 둘레길도 다크투어리즘 명소 중에 한 곳이거든요. 이렇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동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드디어 올라갑니다. 5분이면 올라오는데, 와, 가파도 진짜 가깝네. 근데 가파도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진짜 평평한 게 딱 보인다. 사실 대정읍 여행 코스 하면은 가파도랑 마라도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는 제가 워낙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가파도 마라도 여행은 이 여기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진짜 뷰 명당이었네. 거의 난이도 별 다섯 개 중에 한 개 정도? 굉장히 낮은 오름이거든요. 꼭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 찍으세요. 어제 오늘 계속 흐리고 비 오더니 제일 멋있는 곳에 와서 드디어 해가 납니다. 진짜 이 풍경은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그런 풍경이네요. 아우,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찍을게요. 많이 참고해가지고. 아, 네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바로 여기 도구리알입니다. 해가 보통 이쪽으로 지거든요. 그래서 일몰을 감상하기에 좋고 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돌고래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 제주도 그 돌고래들이 여기 모슬포 쪽이랑 여기 차기도까지를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다를 그냥 하루 종일 멍 때리면서 보고 있으면은 꼭 한 번은 무조건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런 데서 앉아가지고 이제 돌고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해안도로끼리 드라이브하기 엄청 좋거든요. 드라이브 하실 분들도 여기 오시면 좋습니다. 그럼 저도 저녁 먹을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돌고래를 기다리면서 좀 멍 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물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밀물 때는 여기가 잠겼다가 지금 썰물이라 빠져나간 건가? 멋있다, 멋있어. 오고 있는 건가요? 비가 내리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가? 아무래도 오늘 일몰이랑 돌고래랑 둘 다 못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제주시로 돌아갈 건데, 여기 신도리에 신도리 어촌개 식당이 있거든요. 네, 가성비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때 올레길 종주하면서 여길 들렸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진짜 3년 만에 오는 건데. 아, 저번에 왔을 때는 제육볶음 나왔는데 오늘은 수육이 나왔다. 이렇게 맛있게 밥도 먹고 나왔고요. 밥을 다 먹고 나오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진짜 아까 송악산 갔을 때 비 안 와서 진짜 다행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대정읍 여행 코스 편은 마치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다음 영상에서 제주도의 구석구석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혹시 비 많이 온다.